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역사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범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범죄, 사건, 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때 사회상 또 인간상 등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입니다. 역사 속의 미스테리한 범죄 등 살펴보고 교훈도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친척은 아니시죠? 네. 아, 예. 배씨라서 두분 다. 예. 저는 성주 배씨입니다. 예. 뭐 맞을 것 같아요, 성주 배. 네, 저는 그게 아니고 달라요? 분성 배씨입니다. 아, 배가 두분다 다르시군요. 배씨가 하나가 아닙니다. 배씨도 많아요.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배씨가 그런데 적은 줄 알았습니다. 족보상으로는 경주 배씨의 파로 갈려져 있습니다. 나눠지. 그래서 저희가 코너명을 투배쇼라고 지어봤어요. 배배쇼.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뭐 투배진 투배든 두배든 뭐 좋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네, 두 분은 서로서로 이렇게 방송도 하시니까 프로파일러고 또 역사 강의도 하시고 역사 방송도 하시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외부쇼에서 방송하시는 걸 플로어에서 봤죠. 평도 해주세요. 그냥 보기만 한거 아닌 것 같은데. 아, 평가는 뭐 어떻게 제 감히 미천한 사람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리 백희성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야 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워낙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하고 프로파일러, 역사학자 또 역사 크리에이터하고 프로파일러 같이 하는 방송 저는 좀 계속 꿈꿨었는데 어떤 단면을 보면서 현재를 또 돌이켜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괜찮은 것 같고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호흡 잘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재밌는 또 아니면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 좀 이렇게 댓글도 주시고요. 저희가 또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가 이제 10주기, 10번째 봄이 됐습니다. 뭐 당시 생각하면 아직까지 참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자,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 마음이 또 계속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반복되는 건가요? 우리 보시기에. 아직까지도 그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안 됐다. 예,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예, 도대체 왜 그날 아침에 수많은 학생들, 거의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그렇죠. 일반 우리 국민들이 왜그 뱃속에서 영문도 모르고 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아무것도 안 밝혀졌지 않습니까? 뭐 그냥 사체만 건졌을 뿐이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날 아침에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그런 소식을 아침에 그 목사님 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목사님 댁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진상이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간 똑같은 마음이 봄에 4월 달에 반복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실은 그의 일사자를 쓰죠. 역사 사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뭐몇 군데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실 뭐 죄책감이 많이 들죠. 우리 교수님께서 죄책감 드신다고요? 제 동생이 소방구조대인데,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해경 구조 헬기가 갔는데 소방헬기를 튕겼죠. 그러니까 떠 있었죠, 소방구조대들은. 근데 어떤 그 명령도 없었다고 그래요. 동생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동생도 분통을 터뜨리니까 소방에는 뛰어들면은 죽더라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해경 헬기 애들이 튕겨갖고 못 구한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이 관련된 유병언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아직도 제가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고, 뭐 세월호 참사 그
학조위 조사 일과장 부분의 문제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걸린 부분도 있어갖고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주기가 됐지만서도 아직까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두 분하고 좀 달리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 시절이 돌아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주간을 맞아서 오늘의 주제는 역사 속 참사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계를 좀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1718년 조선입니다. 숙종입니다. 숙종. 숙종 임금 때인데 숙종 44년 10월 28일 밤입니다. 한강에서 배가 뒤집혀졌고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이때 있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우리 백희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참 그 숙종하면 딱 떠오르는 두 인물. 인현왕후 장희빈. 장희빈 둘이. 예, 그 다 죽고 난 다음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인원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왕비로 들어온 이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숙종이 1720년에 죽는데 죽기 2년 전이죠. 네. 1718년에 숙종 44년. 야, 올해도 참. 숙종이 올해 네. 집권을 했네요. 예, 46년 동안. 올해 해먹었죠.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했네요. 예. 그래서 과거 시험을 마치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마치고, 그 밤에 예. 이 돌아가던 이 과거 시험을 마치고 거기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아하. 용산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돌아가던 왜냐하면 밑으로 수원이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예, 예. 그렇죠. 돌아가던 그 배에 밤에 전복이 된 거예요. 한강에서 배가 전복됐다고요? 예예. 예. 전복이 됐는데 그때 예. 당시에 그 10월 달이 돼가지고. 예. 배의 수심이 그 강의 수심이 가장 깊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복이 됐는데 100여 명이 예. 그냥 익사를 합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야, 진짜. 그런데도 예. 구하지를 않았죠. 예. 구하지를 않았고 그것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랑 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빠져가지고 아비규환이 돼 있는데 그 네. 밤 아닙니까? 네. 밤인데. 그 구하는 별장들이 예. 그의 말 그대로 그 강가에 수비를 서고 있던 별장들이 전부 머뭇머뭇하면서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이러면서 막 왜냐하면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 이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안구해가지고 예. 그 원래는 한 20, 30명만 죽고 아이 그러면 20, 30명이 죽는 것도 비극입니다만은 그렇죠. 20, 30명만 그 인명피해가 날 거를 100여 명이 그 익사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구조 활동을 못해서 못해가지고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는 거지. 예.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과적. 네. 우리 옆에는 과적이죠. 그러니까 네. 인원을 초과해서 태운 부분에 아하.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야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한 부분도 출항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밤이니까 예. 밤에 하면 안 되죠.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용산이냐라고 얘기는 뭐 간략하게 되면 용산하고도 왜냐하면 이제 용산이 지금은 이제 마포 쪽이지만 네. 그쪽까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냐면 네. 거기가 네. 이제 외국 저차군이 들어올 수 있는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네, 통로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숙종의 거의 말년쯤에 행정 체제가 이완돼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 있는 별장이나 사격 이런 애들이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시스템의 부재랄까 아니면은 뭔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세월호 같은 참사가 조선 시대 때 숙종 때 일어났었는데 이때 궁금한 거는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뭔가 진상 규명을 한다든지 책임자 처벌 같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도 일주일 있다가 빠르네요. 예. 일주일 있다가. 예. 그 일주일 있다가 일어났으니까 이게 일주일 있으면 예, 예. 늦었네. 일주일이 있으면 뭐 골든 타임이고 뭐고 다 지나간 다 거죠. 지나갔죠. 예. 그래 다 지나갔는데 그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원혼들이 예. 이 왕의 건강을 해칠까 봐 겁이 난다.
왕이요? 왕하고 관계 있나? 아, 하여튼 네. 오, 왕이 그러니까. 왕이 과거 시험을 네. 주관했으니까 아. 과거 시험을 보고 이래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그들이 원한을 뭐 이래 가지고 뭐 왕의 건강이 그때는 왕만 이거고 네. 백성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양이라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왕이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어? 내 소중한 백성들이 100여 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100여 명이라는 게 지금으로 인간 저 인류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 400명 가까이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인구수로 따져 보면 그런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400명 가까이 그게 인구로 이렇게 해 보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서울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한양 도성 서울 한복판에서 음흠. 한강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아유, 이 세월호는 바다에서 그래 됐는데 이것도 뭐냐면 강에서 그래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물고기 밥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예, 문제가 이겁니다. 예. 관리들은 이걸 숨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관리들이. 예. 왜냐? 예, 홍문관 수찬이라는 육국 관원이 네. 일주일 뒤에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생했으면 그 아비규환이 벌어졌는데 실제로는 궁에서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은 올리지 않은 거예요. 아하. 지들 이제 문책당할까봐. 근데 한참 뒤에 간관, 헌의 홍문관 수창 같은 경우 간관이라고 하죠. 네. 간관이 보니까 이 꼬라지가 이상한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터트린 거죠. 네. 홍문관 수천이 김상옥이 상소를 아니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이게 아비규환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갖고 엄정에 물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정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쩌면 임금은 핑계일 수 있고 이거 처리는 해야 된다 해가 그 상소를 올렸다고 네, 보이네요.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죠. 100명이나 함께 선비가 죽었는데 목격자도 많을 건데 그렇죠. 근데 일주일 뒤에 그것도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 맥락을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왕조에서는 야, 큰일 났다. 이제 임금한테 이게 막 뭐 이게 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특히 이제 김상옥 같은 경우 이 원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라도 지내야 된다. 아까 백이성 크리에이터 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숙종이 비답을 내린 거죠. 아하. 말하자면 오, 그러니까 너무 참혹하니까 제사를 지내게 하라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참 답답한 게 옵니다. 이게 제사로 지내는 끝 일입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처벌해야죠. 그렇죠. 네. 그 내용 부분이 구조 못한 사람들 사실은 좀 네. 빠져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처벌이나 이런 거 기록도 있습니까? 혹시 그때 간원들? 네,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사로 거예요. 끝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강가에 단을 설치해 제사를 치네. 그건 누구 제사입니까? 임금 네. 제사잖아요. 저 임금 네. 본인 제사잖아요. 그러면 그 네. 돌아가신 그 선비들은 아. 뭐예요? 그냥 개 죽음 당한 거예요. 죄송 개한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노골하게 돌아간 거예요. 참 세월호 3사 얘기하면서 이 숙종 때 있었던 한강에서 배 전복 사고 얘기까지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결국 이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정확한 진실은 아직 안 드러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처벌받았던 사람들, 재판받았던 사람들, 유가족 사찰했던 사람들 이분들도 대부분 사면 복권됐고 한편에서는 이미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하자 진상규명 네. 이런 얘기하는데 뭐 두 분은 우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회의 네. 정보위원회의 정보 공개를 통해서라도 예. 무조건 이거는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박근혜 정부의 그 최대의 아마 그 실책이다. 네. 행정 실책이다. 음흠. 아니, 진짜 그 국정조사 때에 그 지금 저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서울 강동의 이재영 의원 말이 네. 제가 떠오릅니다. 뭐냐 하면은 아니 그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창문을 깨고라도 다 구출해야 되지 않느냐? 왜 않냐. 거기에서 가만히 헬기가 떠 있었느냐? 뭐가 있었냐? 예, 바로 그게 저는 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에 지금 뭐 그 해군 공무원들이 하는 그 군인들이 했던 말 위도하고 경도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네. 막 물어봤다든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아유 그게 말이 아니 무슨 저기 그
전문 수사도 아니고 말이죠. 네. 수부도 아니고 그거를 학생이 전화했는데 위도 경도가 어떻게 됩니까? 뭐 학생이 어찌합니까? 아무리 핸드폰 앱으로 보고 하라는 네. 얘기, 대답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왜 침몰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애매하죠. 네. 왜냐하면 내인설, 외력설이지만 내인설을 얘기하다가 외력설 하나 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음모론이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죠. 공식적인 선조위에서는 내인설입니다. 그렇지만은 외력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는 전형적인 형태의 이 공무원 마인드가 예. 들어갔죠. 두 번째, 그러면은 누가 이걸 방해했는가? 누가 방해했는가? 구조를 해태하고 방해한 자들에 대한 책임. 예. 김경일 1, 2, 3 정장 하나 처벌 겨우 받았고, 네. 그 선장은 어차피 뭐 그 정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벌어졌던 유가족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진실 규명을 방해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계속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네. 조사위만 세 번을 했어요. 결론은 다 흐지부지. 그렇죠. 결론 제대로 된 게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자, 결국 사실은 이 드러난 게 별로 없는데 저는 이 세월호 참사 때 저도 뭐 그때 많은 종편 출연도 하고 했는데 뭐 그때 우리 배상원 프로파일 같이 했지만 같이 가만 보면 당시 진상 규명보다는 이른바 유병헌이라는 인물의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뭔가 진상규명보다는 다른 쪽으로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프로파일 저도 같이 한 입장에서 그때 예. 그때 같이 있으면서 네. 저도 상당히 좀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마 저만큼 순천 매실밭에 많이 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매실밭에 직접 생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 유명한 그거죠. 매실밭에 유병헌이 그 시신이 발견된 것에서 내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에 시체가 발견되느냐. 네. 내가 수사를 했다 그러면 이따위로 안 한다라고 해갖고 사실 대판 문제가 됐었죠. 네, 기억납니다. 거기서부터 네. 이제 그러니까 거의 2, 3일에 한 번 순천에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이 일이 있고 이 언론이 터지는 게 아니라 네. 언론이 터지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언론이 하고 일이 네.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편에서 네. 뭔거를 퍼뜨려 갖고 하면 증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나온 다음에 언론이 퍼뜨린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되게 재밌는 말씀을 저거 또 드리겠지만 유병헌 조폭설이 있죠? 네. 그 제가 퍼뜨린 거 아닙니까? 아, 왜냐? 제가 그 순천 별장에 예. 저랑 같이 갔던 MBC PD가 이만한 그 옆에 밭에 칼이 있어갖고 이게 뭔 칼이지? 그래서 부엌 칼이에요. 그래서 칼이 갖고 왔다는데 부엌 칼이 여기 있어요? 교수님 그러더라고. 예. 아니 그거 뭐 저기 쓰던 그 고구마 캘 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막 찍고 그러다 거기에 했는데 거기에 꽂아뒀더라고 문에다가. 아. 얘가 이 사람이 이걸 놀 데가 없어서 거기.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저 조폭이다. 아 어서 그 사진 찍어서 그 칼이 찍혀 있는 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얘네들 진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구나. 유병헌 조폭설은 100%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건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는 엉망. 좀 죄송한 말인데 개판이었습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데 신변 이런데 유병헌이나 이런데 뭐 그 치킨 먹느니 뭐 이런 거 막 보도되고 그런 데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언론들이. 아니 뭐 제가 그때 뭐 작은 아파트 살 때인데 네. 그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반상에 때렸어요. 기억납니다. 유병헌을 찾기 위한 반상회. 반상회 했었어요. 네. 그때 그 아저씨가 너무 네. 흥분하셔가지고 뭐 사이비 교주 유병헌을 잡습니다 하면서 뭐 이랬어요. 네. 아니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때 당시에 국민적 분노가 이래 있으면은 네. 그거를 정권이 이렇게 방향을 잘 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국민적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네.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국민적 흐름을 이쪽으로 유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제가 보이네요. 생각할 때. 예, 예. 그건 뭐 거의 확실하죠. 네. 그 국민적 관심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고. 예,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유병헌 일가에 대한 재판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네. 지금 겉돌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유병헌 일가에 대한 환수도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왜냐?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이 안 되니까 유병헌 쫓기 몰이로 가버리니까 사실은 네.
이거 실제로 법적인 판단하고 달라 버린 거죠. 네. 네. 자, 그 지금 말씀도 좀 하셨는데 뭐 우리 지금 숙종 때의 사건 얘기를 하면서 예. 뭔가 잘못되고 또 가뭄이 들거나 네. 일이 생기면 왕이 와가 뭐 사과를 하잖아요. 단 만든 것도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석고대죄하거나 뭐 기우제 같은 거 하는데 예. 이런 거 사실을 참사 났을 때 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뭐 네. 가뭄 뭐 이런 아우, 거. 많죠. 뭐 태종우. 네. 예,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그 드라마에서 왕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태종우, 태종이 내리는 비. 태종 아하. 때 내리는 비. 그래서 뭐냐면 태종에 워낙 그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래 놓으니까 예. 그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그죠? 예, 이방원이 네. 집권했을 당시에 조선에 비가 잘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비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고 예. 감선 즉 뭐냐면은 이 막 왕이 먹는 밥에 반찬을 가짓수를 확 줄여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밥을 안 먹어버린다든지 아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비가 내리니까 그거를 갖다 용의 눈물이다 음흠. 이렇게 이제 드라마 제목을 뽑았죠. 아, 그게 용의 눈물이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태종. 사회적 참사를 이제 그 흉년으로 인한 음흠. 사람들의 기근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 소복만 입고 머리 다 풀어헤치고 네. 뭐 이제 앉아가지고 방석도 없이 돌멩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석고대죄하는 모습들. 아니 왕이 그렇게 하는데 지방의 현령들은 그러면 안 그러겠습니까? 아, 현령도 합니까? 다 합니다. 왕이 하면은 다 합니다. 따라해야죠. 안 따라하면은 야 네가 뭔데 안 따라하냐고 막 난리나죠. 예. 그 당시만 해도 결국은 이게 왕의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아, 재난이 있으면 예, 그렇죠. 밥도 안 먹고 예. 왕이 일단 솔선수범했다는 거죠. 예. 왕조 국가니까 그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건데 예. 반대로 이제 뭐냐 풍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아니면은 뭐 무슨 애가 이제 아니면 전쟁에 승리했다 이러면은 온 나라가 진짜 한 달 동안 잔치죠. 예, 잔치죠. 흥청망청입니다. 예. 예, 원래 그렇게 됩니다. 예. 옛날부터 뭔가 일이 잘 돼도 또 못 돼도 하여튼 집권자니까 왕이 예. 왕이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지는 거죠. 모습인데 예. 자 어쨌든 세월호 참사 뭐 시간이 많이 또 지나고 또 다시 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이죠. 10월 네. 29일 날에 이태원에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 잃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또 지금 정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참사들이 반복되는 이유 또 이게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뭘 해야 될지 한번 우리 배성원 프로파일러님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이게 참사의 유족이 유족을 맞는 네. 그게 가장 큰 비극이죠. 이번 행사에서도 이태원 참사의 유족이 세월호 참사 유족 그 행사에 가서 그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건데 우리가 왜 참사가 반복되느냐 기억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의 민족이어서 과거에 네. 잘못된 것을 기록해서 기억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사건을 하냐 하면은 사건이 제대로 기록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프로파일러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파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브. 영국의 유명한 파이브. 예. 파이브라면 모르시죠? 잘 몰라요. 예. 그럼 저거 그 래퍼. 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유명한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아, 예. 잭 더 리퍼라고 하는. 예. 잭 더 리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잭 더 리퍼의 희생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매춘부라고 했어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매춘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잘못 기록하면 연쇄살인범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연쇄살인 사건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건을 잘못 기록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해갖고 연쇄살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록을 잘못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영국도 하고 별 생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정치화돼서 왜곡돼서 또 기억이 왜곡돼서 다시 가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세월호의 기록이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그렇죠. 기억이 왜곡돼갖고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다시 국민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가 중요하고 사건이 중요하고 사건이 중요하면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저와 백희성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유죠. 아, 그래서 네.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제대로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참사가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014년에 벌어진 일도 제대로 지금 네. 기록이 안 됐습니다. 더 많은 말로 1718년에 벌어진 일도 네. 오늘 우리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전 처음 알았어요. 아니, 사람이 100명이나 죽었고 그 다 선비들인데도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기록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숙종 때는 무슨 장희빈하고 인현왕후하고 그 백의, 둘이 싸우는 건 엄청 백연머리 송사 그것만 네. 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참사 네. 이런 게 기록이 한 번도 안 이런 됐잖아요. 거는 이런 건 조선왕조 실록에 없어요. 그 테레비 조선왕조 실록에 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이런 참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때마다 기득권들은 정보를 은폐하면서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참사만큼은 10년이 지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가 총발동을 해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공개해야지 또 그런 네. 일이 공개가 돼야지 그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네. 이태원 참사 사실은 해결된 겁니까? 아니에요. 정리된 겁니까 이게?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태원 예. 참사는 예. 수사 중입니다. 예. 헷갈리시겠지만은 예. 수사 중입니다. 예. 예. 경찰은 끝났지만 검찰 수사 중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시네요. 그 제대로 왜 일어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수사 중이고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용산구청장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데 뭐. 이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은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제대로 기록되지 않으면은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경계를 안 주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끝까지 밝히는 거 프로파일러 역할이고요. 또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그렇죠. 역사학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배쇼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건이든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기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또 백희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